안녕하세요. 머랭하면의 머랭입니다. 오늘 저희는 가을을 느끼러 왔습니다. 단풍을 좀 오늘 찍으러 갈 거예요. 사진을. 사실 제주도 단풍 스팟이 좀 꽤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라생태숲은 컨셉이 약간 걷기 쉬운 산책길.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아마 험한 곳은 불편하신 분들, 편한 산책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, 오늘 여기 한라생태숲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한라생태숲 좋은 점이 입장료가 없어요. No entry fee.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고 들어오자마자 스팟이 있어요. 전망대가 있거든요. 내가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요. 다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되고 바로 보셔도 됩니다. 오자마자 방금 전망대에서 사진을 거기 찍고 이제 한라생태숲으로 들어가서 산책길도 좀 걷고 사진 스팟에서 찾아서 사진도 좀 찍어 보겠습니다. 숲머리스길을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 데 한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사진 스팟입니다. 조성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사람이 붐빈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넓어서 여유가 있습니다. 넓게 찍기 때문에 인물이 그렇게 크게 잘 나오진 않는다는 거. 그래서 나무만 한번 잘 찍어 볼게요. 나무 자체가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네. 센터에 큰 광장, 넓은데 단풍이 딱 하나 있는 거. 표지판이 잘 되어 있네요. 왼쪽으로 가면 벚나무숲, 오른쪽으로 가면 열리목이 나온다고 합니다. 열리목은 70m니까 일단 열리목으로 먼저 가볼게요. 자, 아까 그 열리모 표지판을 지나서 조금 걸어가니까 야, 저 이렇게 단풍이 있고 여기서 사진을 좀 몇 장 찍고 갈게요. 나무 두 개가 처음엔 다른 나무였다가 자라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. 여기 한쪽은 이렇게 자갈길이고 여기 한쪽은 이렇게 길이 잘 깔려 있어요. 그래서 네,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도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. 다 벚나무래요. 다 벚나무기 때문에 봄에 오면 진짜 제대로 된 벚꽃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가을에 왔기 때문에 단풍을 향해 가고 있어요. 보니까 단풍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태풍 때문에 조금 애들이 힘이 없긴 없네. 마지막 이때에 나오는 느낌? 자, 여기서부터 현 위치. 여기서 이렇게만 가면 이제 바로 단풍나무 숲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일단 길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. 오르막 내리막 그런 거 거의 없고 정말 평탄한 길로 누구랑 와도 정말 좋은 곳이 아닐까. 아이랑 와도 좋고 아니면 어르신들이랑 와도 좋고. 아, 여기도 이쁘죠? 쭉 뻗은 길로 노란색 단풍. 뻗은 길이 보이고 예쁜 노란 단풍이 보인다. 그곳은 스팟입니다. 이제 진짜 단풍나무 숲으로 좀 가볼게요. 이렇게 단풍나무 숲 표지판이 있어요. 단풍나무 숲이 37,459m 제곱. 그게 이 숲입니다. 와, 넓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어 보여요. 다음 가을에라도 한번. 와, 저기 스팟이다. 완전 스팟이다. 딱 스팟 나왔다 여러분. 딱 한 그루. 그것도 색깔도 지금 적절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. 해도 그리고 쫙 들어오고 한번 찍고 가야 돼.
근데 지금 단풍나무 숲에 들어와서 저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. 정말 한라생태 숲 정말 조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한적하게 돌아다녀가지고 사진에 사람이 걸릴 일이 거의 없고 굉장히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라생태 숲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영상이 가을에 올라가서 가을에 단풍 구경하러 오셔도 좋지만 딱 다녀보니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낼 것 같은 한라생태 숲이었습니다. 입장료가 일단 무료니까요.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산책하고 힐링만 하고 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시내랑도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돌아다니면서 사진들을 막 찍어봤어요. 네, 이런 사진들이 나왔고 여러분들도 여행 오셨을 때 한라생태 숲 꼭 한번 들려오시길 권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